요한복음 15장 지난 시간에 한몇 절도 했었는데 쭉 읽어보면서 다시 가볼게요. 흐름 또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내 안에 머물러라 1절 내가 성자가 참 포도나무요 일곱 번째 선언이셨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나는 뭐다 시리즈 일곱 번째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안에서 나와 접속에 있으면서 이 말이에요. 나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없애 버리시고, 그러니까 유황불에 태워 버린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은 일반 대게 이렇게 협박하십니다. 유황불에 던져져서 이를 바득바득 갈 것이다. 또 죽지도 않아요. 고통을 겪는 거지 죽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면 그게 이 지랄 같은 건데요. 죽을 수도 없어요. 고통을 겪는 거지. 그, 영화 신과 함께 보시면, 나태 지옥인가요? 죽어라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구본데, 와, 그거 보면서 정말, 치를 떨어서, <laughs> 차라리 죽여라, 뭐, 이럴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일을 바득바득 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셨다는 거예요. 방편이겠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를 정결하게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칭의의 열매, 성화의 열매, 영화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요 그림 하나 그려놓을게요. 요게, 요게, 뭘까요?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이고, 사실은 성부죠. 아버지의 영이니까, 성부의 영이 성령이고, 성령 안에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새겨져 있죠. 사랑과, 그죠 정의.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질서,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는 질서에 대한 수용인 겸손, 지혜. 예, 네, 이렇게 그려 볼게요. 자, 이 성령이 성부 성령이 자, 성자의 성자의 혼과 육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성자의 혼과 육 안에서 이 성령의 진리가 온전히 빛나겠죠. 혼은 예수님의 혼도 성화되어 있고, 육은요, 영화, 부활체를 얻, 얻, 얻으셨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생을 얻으신 상태고, 예수님의 혼은 거룩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 그 거룩한 모습을 갖추셨고. 그래서 성화와 영화가 됐다. 이 소리입니다. 성령, 이 각성하는 게 칭의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각성되어 있고, 혼이 거룩해져 있고, 육이 부활해 있는 이 모습.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한 이유가 예수님이 독생자. 펜이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독생자. 제가 마지 그러죠, 마지. 독생자 하면 예수님만 하느님 자녀로 알까봐 맏이라고 합니다. 마지 유일한 아들 어떤 의미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구현한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으로 독생자. 그러니까 마지. 여기에 좀 모자란 수많은 모자란 형제자매들이 있겠죠. 형제자매들이 있겠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것도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성부, 성령, 성자 나왔죠? 마지막에 하나 원을 더 그려 볼까요? 성도. 성도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혼과 육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자, 뜨거운 쇠공이죠. 뜨거운 쇠공인 원래 차가웠지만 혼과 육은 차가웠지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진 뜨거운 쇠공 이거 이 불덩어리죠. 이글이글 타는 불덩어리인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 어떻게 요 성도는 아주 차가운 쇠공인데 성자랑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하는 게 지금 포인트죠. 요한복음에서 연합을 해 버리면 한 덩어리가 됩니다. 이때 성자는 머리가 되고 성도는 몸이 됩니다. 이게 사도들이 이해한 방식이에요. 올바른 연합. 자, 머리랑 몸이라는 건 뭐예요? 전체가 한 몸이 됩니다. 한 마음 한 몸이 돼 버려. 요한 마음 한몸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연합은 반드시 연합은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자 성령은 하나고 혼과 육이 다른 거죠. 인격이 다른 거죠. 성자가 A란 인격이라면 성도는 B란 인격입니다. 인격이 다른 거지. 성령은 하나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만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한 몸이 될수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성자와 성도는 몸의 각 지체들이 되는 거니까 하나가 되고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생전부터 강조하셨고 사도들이 특히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이 예수님과 우리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 이한 몸의 여러 지체들을 의미하는 그런 관계로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의 역사다. 지상 천국을 여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이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구현되도록 창세 전부터 십자가의 진리 안에 새겨져 있었다. 왜 그러냐? 십자가의 진리 안에 벌써 뭐가 새겨져 있어요? 중심점과 주변이 새겨져 있어요. 여기가 머리고 여기는 동서남북은 몸이죠. 사지에 해당되는 몸뚱이가 머리로 하나로 통합되죠. 십자가의 창세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I am, 하나님의 현존. 그 하나님의 현존, 성부성령의 현존 안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의 진리 안에 이미 인류는 어떤 식으로 구원될 것이다는 설계도가 그려져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에베소서에서 예전에 했어요. 예수님도 그걸 전제하고 얘기하신. 그래서 나랑 연합해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바로 연합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버지는 농부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게임으로 치면 사이버 게임으로 치면 뭐예요. 아버지는 게임 관리자죠. 관리자. 그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건 뭐예요? 말렙입니다. 말렙. 말랩. 만렙하고 연합해서 길드를 만들어야죠. 누구랑? 관리자랑 길드를 맺어요. 게임판 안에서 최고 레벨이 누구예요? 예수님, 마지. 마지랑. 마지는 결국 뭔 뜻이에요? 만렙. 마, 그 뭐죠? 가득 찰만 레벨 랩 이렇게 만렙. 여기는 저렙. 그렇죠? 낮을 저렙. 아무튼 저렙들은 만렙과 연결해서 길드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길드 매지면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돼요? 말렙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가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이제 어떻게 요구해요? 머리와 몸이 한 몸이니까 이 성도들은 이제 연결되는 순간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성자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한테 요구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게 연결이 안돼 있으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몸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구하냐는 거요 이게 기본. 그 베이스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베이스. 나랑 한 몸이 돼 버리면 성령 안에서 나랑 한 몸이 돼 버리면 나랑 한 몸이 됐다는 얘기는 보세요. 예수님은 성부 성령과 또한 몸이에요. 나랑 한 몸이 돼 버리면 자, 왜 아버지한테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게 되느냐? 성도는 성자랑 혼과 육 이런 인격이 다름에도 한 몸이 돼요. 서로 또 다른 나가 되는 거죠. 한 몸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예수님과 하나, 한 몸인, 이건 차원이 다른 한 몸이죠. 영으로서의 이 아버지 자리에게 강구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소원은 말하지 않아도 들어주신다고 나오죠, 성경. 나사로 살릴 때, 아버지 제가 원래 이렇게 말안 해도 들어주시는 거 아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불어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 들어주듯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구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때요? 그, 그 성도도, 성도의 그 강구함도 들어주시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5, 16, 17장에서요. 내 이름으로 강구해라. 이거는요. 의미가 큽니다. 이제 너희는, 그래서 차별화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빌라고 안 했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도 좋다. 이 얘기는요. 지금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 성령을 엄청 각성시켜 놓은 거예요. 오순절 와야, 앞으로 나 죽고 오순절 와야 온전한 성령의 안주 상태는 들어가겠지만, 이미 제자들 따라 수준 따라 누군가는 안주된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지금 각성 상태, 이제 각성, 성령이 찰나찰나 이렇게 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찰나찰나 성령과 접속되는 사람, 급수가, 이제 서로 급수가 다르겠죠.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겠죠. 유다같이 아예 탈선한 제자도 있고, 어떤 제자들은 좀 깊이 성령과 접속했고, 누구는 아예 성령 안에 들어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가정해야 돼. 안 그러면 이런 내용이 설명이 안 돼요. 오순절 때 성령 오는데, 왜 지금 제자들한테, 이제 너희 됐다. 이런 표현들을 왜 쓰냐고요. 나랑, 이제 너희 나랑 접속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인정해주는 예수님이. 그건 성령 안에서만 하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랑 하나 되는 게, 성령과 하나 되는 게 진정한 믿음이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거 빼고 믿음을 논하면 다 그거는 개인들의, 뭐랄까요. 그냥, 이, 바램이죠. 바램. 바람. 망상일 수도 있고, 바램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는 올바른 믿음이 될수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라고 했죠.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성도들이 너희가 지금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현존, 영과 성도의 영이 본래 하나예요. 심지어 아버지의 영하고 우린 본래 하나예요. 자, I am 자리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도가 하나가 됩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인데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 성부의 현존과 성자의 현존과 성도의 현존은 하나입니다. I am. 아시겠죠? 이게 영광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영광수로. 예수님한테 주신 영광이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현존과 하나되게 해주신 영광. 우리에게 준 영광도 뭐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현존을 아버지와 하나되게 해주신 영광을 이미 우리는 받았는데 모르고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성령, 각성을 하면 우리는 그 영광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고 아버지가 주신 영광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 엄청 영광스러운 일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죠? 되게 판이 커졌는데 <laughs> 떡밥들이 수습이 될까요? <laughs> 느낌 오시죠? 근데 지금 이게 요한복음에 이거 이해 안 되면 요한복음 아무리 읽어도 다 꽝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주 논리의 밑바닥까지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예수님은 이걸 전제하고 있다. 나랑 하나 되라.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요. 나랑 접속이 안된 가지. 근데 나랑 접속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접속을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만 접속이 돼요. 왜? 성령 안에서는 성부, 성자, 성도가 하나니까. 그래서 성, 한 성령 안에서 나랑 접속을 해야 내 안에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을 할수 있어요. 내가 그대들 안에 있고 그대들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을 하려면 물고기는 어디서 하나가 돼요? 물고기는 서로 다른데 a 물고기 b 물고기가 물속에선 하나가 돼요. 한물한 한 바다 안에 있으니까 한 성령의 바다 안에 들어갈 때 우리 모두 하나가 돼요. 그럼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가 말하고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요. 이게 이게 연결이 안돼 있으면 열매를 못 맺죠. 왜못 맺느냐? 예수님이 뭘 싸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도움만 바라고 계신 분들은 지금 착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예수님이 따로 나한테 뭘좀 싸주셨으면 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예수님도 성령으로부터 그 진리와 평안을 받아서 그 생명수를 받아서 쓰시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우리한테 예수님과 한 몸이 됐을 때 예수님한테 가던 그 진리와 평안이 나한테도 오는 겁니다. 한 성령 안에서 그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죠. 예수님하고 접속을 못 하면 열매를 못 맺게 되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대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인해 이미 정결해져 있다. 이게요.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이미 제자들 중에는요 어, 칭의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 성령 안에 안주한 제자도 있었을 것이고 추측헌데 이제 성령을 맛본 제자도 있을 것이고 성령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했다. 그게 이제 완성되는 건 전체적으로 완성되는 건 오순절입니다. 지금은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과 만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령 성령의 힘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으라고, 전국에 전도 또 보내고 했던 거거든요. 자, 내 안에 머물러라. 이게 이겁니다. 자, 예수님 안에 머물러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머물러야 될지 모르시면 답이 안 나온다. 자, 어떻게 머물러셔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접속하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구해도 되겠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구해야 되는데, 뭘 강구해야 될까요? 성령을 강구해야 돼요. 성령.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할때 결국 예수님을 예수님이게 하는 그 본체는 뭐예요 성령 성령과 접속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을 믿음으로써 겉으로 드러난 더 속에 있는 예수님의 가장 알짬이 되는 성령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하더라도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구할 수 있으려면요 자또 반대로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을 강구한다는 건요 보세요 이게 불교로 치면 점수 도너 점수 있는데 점수를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구한다 아직 성령을 못 만났다 그러다 성령을 만나요 도노 점수 도노 점차 닦다가 단박 성령을 만나서 깨달아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 뭐죠 도노 이후의 점수죠 그 얘기 뭐냐면. 성령 만난 뒤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는 게 진짜 이게 진짜 알짜의 강구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랑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빌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더잘주시겠죠 그때부터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성령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강조되는 내 이름으로 빌어라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우리는 바로 지금부터 빌 수는 있지만 성령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 느낌 좀 있으실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그대들 안에 머물 것이다. 서로 안에 머물자 이겁니다. 하나가 되자요. 이거예요. 연합하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본체에서. 그대들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랑 연합하라는 건 성자랑만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성자랑 연합하는 거지 오히려. 성자 안에서 성, 아니, 성령 안에서 성자랑 연합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모든 것의 제일 본체니까. 성부의 영인 성령이. 나는 포도나무여 그대들은 가지니 그대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대들 안에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엄청난 영적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그대들이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이다. 천국을 개척하고, 천국을 확장하고, 이런 엄청난 열매를 맺을 텐데, 성령하고 끊어지면 안될 거다는 거를 나랑 끊어지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 지금 제자들이 성령과 바로 제대로 만난 사이들이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성령인 예수님이 나랑 연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지금 보이지 않는 그 관리자 말고, 눈에 보이는 지금 이말렙이랑 연합을 하자. 내 안에는 그 성령이 이미 임해 계시고, 나를 통해 드러나고 계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바로 만나려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나랑 접속을 먼저 해야 된다. 이 소리를 하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하고 만나야 되는 거죠. 6절,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버릴 것이고 사람들 이걸 모아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지옥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다. 나랑 접속하면 천국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그대들이 나의 현존 안에 거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현존은 뭐예요? 성령의 현존이죠. 보세요. 성자의 현존은 다 성령의 현존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대들이 나의 현존 안에 거하고, 즉, 한 성령으로 연합함을 말합니다. 칭의 단계를 말해요. 성령 각성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현존 안에 여러분이 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성도들인데, 성도들이 성자의 현존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자의 현존과 성부도의 현존은 하나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여러분의 순수한 모습인 IM 상태로 존재하시면 그게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 거하는 게 돼요. 그리고 그게 성령의 현존 안에 거하는 게 돼요. 그게 칭의죠. 의로운 자녀가 돼요. 내 안에 있는 영을 모르고 혼과 육으로만 살다가 영을 각성한 거니까 의로운 자녀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보세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나의 말, 나의 개명이죠. 사랑하라는 진리, 성령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 원래 성령의 진리고, 원래는 근원적으로는 성부의 진리죠. 성부의 진리가 성령을 통해 우리한테 알려집니다. 성령의 진리로. 그걸 온전히 구현한 그리스도가 진리를 논할 때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됩니다. 그게. 왜? 그리, 그리스도는 성령의 진리 그대로 사신 분이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란 결국 사실은 성령의 진리고 따지고 보면 근원은 성부의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말, 예수님이 나의 말, 그러면 아버지의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분이니까, 나의 말이 그대들 안에 거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리라. 진리에 안주하면 자유가 올 거다 할때 그겁니다. 나, 내가 말하는 나의 진리 안에서 거주해라. 이건 성화 단계를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 칭의와 성화가 구분돼 있어요. 나의 현존 안에 거하라, 칭의. 나의 말 안에 거하라, 성화. 이제 혼이 거룩해지는 거죠. 혼이 사랑을 실천하게 된 겁니다. 그게 성화. 사랑의 실천까지 가야 성화. 하나님의 현존과 만나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현존과 하나가 되면 칭의. 의로운 자녀라고 하고요. 사랑을 실천하면 거룩한 자녀라고 합니다. 성화. 성령 안에서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때, 칭이 성화를 이루고, 칭이 성화를 이뤘다는 건 그리스도랑 이미 하나로 연합한 겁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 원하는 대로에서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성화가 안 되신 분들이 원하는 대로를 들으면 흥분합니다. 네, 여기, 여러분, 사실 별로 기쁠 일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하는 대로 뭘 구해야 돼요? 사랑의 실천을 더 잘할 방법을 구해야 돼요. 그 지혜와 능력과 자비를 구해야 돼요. 그리하면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질 거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거룩한 존재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한테 뭐든지 구해라. 뭔 말이에요? 더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사랑을 더잘 잘 실천하기 위해서 구하라는 소리예요. 뭐든지. 그럼 아버지가 다 주신다. 이미 거룩하지, 거룩해진 성도한테. 성도라는 말이 이미, 여러분 성도란 말은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물이에요. 이미 거룩해진 존재예요. 사실은 성도는요, 성화 정도 해야 맞고요. 칭의만 해도 성도라고 하는 이유는 이미 의로운 자녀가 되면 이제 거룩해지려고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존재도 성도고. 진짜로 거룩해졌다 소리 들으려면 이긴 자가 됐다는 소리 들어야 돼요. 사탄과 싸워서 이긴 자. 자신의 탐진치랑 싸워서 이긴 자. 그래야 그런, 그러니까 성환을, 성화 정도를 어느 정도 닦아야 거룩할 성자를 쓴 성도가 될수 있겠죠. 성도 되기 어렵다. 이거죠. 그대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사랑을 실천하면 이 소리입니다. 사랑을 진짜로 실천해서 결실을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건 성부의 영광이 돼요. 왜? 사랑의 진리가 원래 아버지 거니까. 그런데 아버지 거는 그대로 예수님 거예요. 아버지 거는 그대로 예수님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진리를 온전히 구현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진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되면서 동시에 그대들이 나의 제자가 될 거다 이 소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알 거고, 그게 아버지의 영광도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도 되는 겁니다. 엄청 논리적인 말들이에요. 이거를 대충 막 감성적으로 풀면 아무 메시지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이름으로 빌면, 예수님 이름으로 빌면, 막 원하는 거다 얻어. 이런 결론에 끝나요. 근데 이게 치밀하게 따져보면 그렇게까지 애고가 신나할 일은 없다. 제강이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막 신나게 빌고 왔는데 이런 찬물 쫙 끼얹는 강의 들으면 일단 뭐 연합도 안된것 같고 성령도 모르겠고. 자, 구절 볼게요. 근데 쭉 나가보면 알아요. 지금 제말이 이 그림 안에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읽을수록 선명해 주실 겁니다. 이 그림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그대들을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 소리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뭘까요? 십자가의 진리요. 사랑하라는 진리.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항상 거해 있어요. 왜? 아버지의 현존이 거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항상 예수님을 통해 표현돼요. 그러니까, 자,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의 존재로 이끄셨듯이, 그대들, 나도 그대들을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거는요. 한 성령 안에서 그, 이제 이거는 보세요. 예수님 논리는 이거예요. 아버지의 이 사랑의 진리는 그대로 내가 온전히 구현했기 때문에 내 거예요. 내 진리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진리,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의 진리 안에 그대를 또 머물러라. 나랑, 나랑 연합해서 내 성령 안에 새겨져 있는 사랑의 진리를 그대들이 그대로 구현해라. 여기서 나의 거라는 건 아버지 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건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물러라.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의 눈에는 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리스도만 보이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지금 내가 사랑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 알지? 그대들도 내 사랑의 원리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대들의 현존, 내 현존이 본래 하나라는 거, 한 성령 안에서 나랑 한 몸이라는 거 먼저 깨달아라. 그래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현존, 나의 현존 안에 너희가 거하게 되면 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거하면서 구현될 구현될 거고 열매를 맺을 거다. 됐죠? 지금 잡혀가시기 전에 막 마지막 떠드시는 건데 어마어마한 진리를 지금 쏟아내고 계신 거예요. 아주 핵심 신법만 제자들한테 나 내가 없더라도 이렇게 공부해라 하는 핵심 내용이 쏟아져 나오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진리죠. 성령의 진리이자 사랑의 진리입니다.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이제 이해되시죠? 내가 아버지 사랑을 실천해서 그의 사랑 안에 항상 아버지의 현존 안에 아버지의 진리 안에 살아갔던 것처럼. 이게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안식하신 분이에요? 늘 아버지의 현존과 아버지의 진리에 안식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이 늘 예수님 안에 머물렀어요. 그랬던 것처럼 나는 사랑을 실천해왔다는 거죠. 머물렀다는 거는. 아버지 뜻대로 살았던 것처럼 그대를 또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내 계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따로 있는 줄 안다고 요 그게 아니라고 해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를 예수님이 소화하셨기 때문에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 계명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구분을 해보죠. 나의 진리 나의 말씀 나의 계명 안에 머물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같은 소리인 거 아시겠죠 한 성령 안에서 사랑의 진리를 실천하자 이 소리입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그대들에게 이르는 것은 나의 기쁨이 성자의 기쁨입니다 그대들 안에 머물러서 그대들의 기쁨 성도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거다 말 어렵지만 자이 소리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기쁨은 뭘까요? 이 평안이요. 성령이 주는 평안. 성령이 주는 이 평안, 이 기쁨을 진리와 평안밖에 없었어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게. 지금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도 평안입니다. 자, 아버지의 진리, 나의 진리를 따라라. 하나, 진리 차원에서는. 평안 차원에서는, 기쁨 차원에서는 나의 기쁨이 그리스도가 누리는 아버지의 현존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나랑 한몸이 돼서 너희도, 너희 현존 안에서 아버지의 아, 아버지의 현존 안에서 뭐 그대의 현존이 성도들의 현존이 아버지의 현존이고 나의 현존이니까 그 아버지의 현존 안에서 세상이 주, 주지 않는 내가 누리는 성자가 누리는 평안을 너희도 누려라 이거죠 됐죠 한절한 한 절에 그 살벌하죠 되게 지금 글들이 너무 밀도가 높아요 정보들이. 잘 풀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12절, 나의 계명은 바로 이거니? 계명 얘기해 줘야죠. 나의 진리, 나의 계명, 나의 법은 뭡니까? 내가 그대들 사랑하는 것처럼 그대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다. 나는 그대들을 사랑한다. 그대들을 나처럼 사랑한다. 그러니 서로, 서로 남을 나처럼 사랑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면 이는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으니 그대들이 나의 명령대로 실천한다면 곧 나의 친구다. 나의 도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번 각주 보면. 예수님 본인도 인류를 친구로 보고 목숨을 걸고 사랑을 실천할 것이니, 제자들도 인류를 친구로 보고 목숨을 걸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나의, 진짜 나의 벗이다. 나의 도반이다. 나의 파트너다. 진짜로. 됐죠? 15절. 이제부터는 그대들을 종이라고 안 하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종은 아무래도 주인하고 격차가 있다. 그냥 친구라고 하자. 그대들을 친구, 도반, 파트너라고 보시면 돼. 친구라고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대들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들은 거다 얘기해 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종관계라기보다는 친구관계다, 도반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대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그대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그대들을 택해서 세웠으니까 나는 내가 그들을 그대들을 택했다는 거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택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사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볼때 제일 자명한 사람들을 선택했겠죠. 제자로. 그 자명함이 아버지가 주신 자명함이겠죠.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이 맡았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맞지, 다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들은 아니죠. 아버지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맡은 거죠. 마지로서. 그대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칭의성화 영화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대들의 열매가 항상 남아있게 하여 그 얻은 성취한 것들이 절대 사라지지 않게 하여 그럼 자 보세요. 제자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나랑 하나가 되게 해서 그 안에서 성도들의 혼과 육이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칭이 성화, 영화를 얻게 해서, 이 열매가 항상 남아있게 하여, 한 성령 안에서,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럼 그 무엇을 구하든지가 뭐겠어요? 한 성령 안에서 사랑을, 실천을 위한 간구입니다. 난 어떻게 더 온전한 자녀가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더잘 구현할 수 있을까요? 한 간구를, 간구해서 그 원하는 걸다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나로 접속하게 되고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하나로 연결돼서 열매를 맺게 도와주면서 더욱 열매를 맺게 도, 돕는 방편으로 뭘얘기해요내 이름으로 간구하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간구할 수 있다. 그대가 나랑 접속했다면 우리는 한 몸이니까 내 이름 대고 아버지한테 구해라 이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들어주실 것이다. 이미 성령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랑 하나가 됐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했을 때 아버지가 왜안 주시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간구 하나 하려고 해도 지금 복잡해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랑 하나가 돼야 돼. 더더더 더, 더, 더 들어가 보면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그 너진 성부와도 연합하고 성령의 그 구현자이신 성자와도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성자 이름 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도 있게 된 거죠. 18절, 세상이 그대들을 미워하면 그대들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세상이 그대들을 미워할 때, 너네가, 너네만 미워서가 아니라 먼저 나를 더 미워하고 있다는 걸 먼저 좀 알아라. 나를 미워하니까 그런다는 걸 알아라. 19절, 그대들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다. 그대들이 만약에 세상에 속했다는 건 혈육의 자녀라면, 세상이 자기들 거니까 너희들을 사랑했을 것이다. 혈육의 자녀들 얼마나 애꼈겠냐. 즉 소시오패스 세상에서 너희가 소시오패스라면 얼마나 환영받았겠냐. 일 잘한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런데 그대들은 세상에 속한 자, 즉 혈육의 자녀가 아니다. 소시오패스들이 아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 나의 택함은 아버지의 택함이에요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세상이 그대들을 미워하는 거다 혈육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를 미워하는 거 당연하다 이거죠 사탄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내가 그대들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높지 못하다, 못하다고 말한 거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그대들도 핍박할 것이다 여기서는 또 이제 주종 얘기를 해요 종이 주인보다 못하지 나 잡혀 죽어. 너희도 큰거 바라지 마. 뭐 이런 거죠. 그대들도 당연히 핍박당할 것이다. 또한, 반대로, 나의 말을 지켰으니, 사람들이 나의 말을 내가 사랑하라고 했더니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냐. 마찬가지로, 그대들의 말도 지킬 거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했듯이 너희도 미워할 거다. 반대로, 내말 따랐듯이 너희 말도 따를 거니까, 살아남아서 전도해라는 거죠. 이땅 끝까지 전도해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스스로도 열매 맺고 남도 열매 맺게 도와주라는 거죠.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들을 그대들에게 할 것이니 핍박할 거다 이겁니다.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건요. 이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을 모르니까 성자를 못 알아봐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성도들은 성령을 아니까 성자를 알아본 거예요. 성자의 근원이 성령이란 걸안 거예요. 예수님을 이 말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란 거. 아버지로부터 나온 분이란 걸 성도들이 이제 알았다 이 말로 표현해요. 이 말이 뭐겠어요? 성령을 깨달았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도 알고 아버지가 보낸 성자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면 성자도 이해 못 하고 성부도 이해 못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해서 쟤들이 저 지랄을 하는 거다. 이, 이 말에는요, 성부도 모르고 성부가 보낸 성자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와서 그대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무서운 말입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와서 진리를 밝히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핑계댈수 있겠지만, 내가 와서 얘기했거든요? 난 아버지가 보냈다. 나는 그 성자의 일을 하려고 왔다. 말했는데, 이제, 그런데도 핍박한 거잖아요? 자, 이제 그 죄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 없다. 니네 벌 달게 받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몰랐을 때는 모르거니와 이제 알았는데 그막 아, 지랄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나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성자를 미워한다는 거는 성부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잠시만요. 제가 신나게 갔는데 각주 하나도 안 읽고 간것 같아요. 각주 7번은 뭐였죠? 한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와 영원히 연합한 성도가 되는 것. 그게 이제 열매를 맺는 거고요. 또, 각주 8번 뭐, 뭐죠?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 이거, 이거, 17절 아까 읽었나요?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돼서 열매 맺으면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얻게 된다. 근데 이런 얘를왜 하느냐? 17절 내가 이거를 그대들에게 명하는 것은 그대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다. 자, 여기에 이미 힌트가 있어요.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뭐든지 구하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결론이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든지 구해. 이런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 뭐든지 구해. 그래서 어떻게 해? 서로 더 사랑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구하라고 한 겁니다. 17절의 그 내용. 그래서 17절 각주에 사랑의 실천이란 성령의 현존 안에서 성령의 진리이자 아버지의 진리이자 그리스도의 진리인 사랑의 진리, 황금률 즉, 내가 받고 싶은 거를 남에게 먼저 베푸는 거. 그걸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걸 실천하고 살아가면 하느님 자녀죠. 이 하느님 자녀, 사랑을 실천하는 하느님 자녀들은 탐진치의 구현자인 혈육의 자녀들의 핍박을 받게 돼 있다. 왜 지들 욕심에 저해가 되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다. 양심 세상 오는 게 싫으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다. 이 소리입니다. 각주 9번에 나를,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그대들에게 할 것이니 핍박할 건데 나를 보내신 분을 몰라서 이래. 이 소리는요. 성령의 현존 아이의 만에서 성부와, 성, 성부와 성자를 알아보지 못하니. 성부의 진리를 구현한 성자를 못 알아보고 성자의 성자와 하나로 연합한 제자들인 성도를 못 알아본 겁니다. 결국 성령을 모르니까 성부고 성자고 성도고 다못 알아보게 된 거예요. 당시 바리새파나 당시 유대인들이. 24절이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대,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못했어요. 어떤 선지자도 못했던 말을 내가 했다. 왜냐하면 그전에 선지자들은 메시아는 아니었거든요. 성자는 아니었거든요. 진짜 성자, 아버지의 마지가 오니까 할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 하면서, 나는 오직 아버지 뜻대로만 산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뭘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십자가의 그 부활사건도 결국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죄를 극복하고 죽음까지 극복한 하나님의 영혼육이 온전한 자녀가 인간 중에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빛의 자녀가 되게 이끌어 주시려고 오신 거죠. 그게 사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한테 엄청난 공을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 사명을 완수하고 가더라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사람들한테 못 보여준다면, 거기서 포도나무는 줄기만 튼튼했지, 가지 다 말라 죽은 나무가 뭔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그, 지금 12사도를, 12사도로 대표되는 제자들한테 지금 엄청난 지금 진리를 막 쏟아붓고 계신, 거, 정성. 니네가 죽으면 다단계예요. 영적 다단계라. 지금 내 밑에 12명 깔았는데, 니네 죽으면 지금 다 죽는다. 우리 12명이 나가서 열매를 엄청 맺어야 된다. 스스로도 열매 맺고, 남도 열매 맺게 도와주고 해서 엄청 키워야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그 아무도 못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내가 그렇게 안 했다면 그들도 죄가 없는데, 내가 이미... 하나님이 온전한 자녀가 되자고 얘기했는데 나를 핍박했단 말이죠.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나의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아버지가 나를 통해 일했는데 예수님을 미워한 거는 아버지를 미워한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고 사랑을 실천했는데 사람들이 핍박했어요. 그럼 누굴 핍박한 거예요? 아버지를 핍박한 거니다 꺼져 아버지 꺼져 이거, 이거 아버지 아버지 아니 황당한 거죠 바리새파들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나와서 아버지가. 이 사람이 돼서 찾아오신 예수님한테는 쌍욕을 하고 돌을 던지려고 했다. 이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연고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그 구절, 그예언을 성취하려고 일어난 일이다. 26절 아버지로부터 그대들에게 보내질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 성부의 영이죠.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각주 10번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지금 미리 얘기하신 건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사함을 얻고, 즉, 원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듯이 예수님 제자들도 이제 자범죄까지, 본죄까지 사함받는 건 아니지만, 일단 원죄라도 사함받는 게그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원죄가, 원죄가 없어져야 성령이 임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원죄, 아담과 이브 때그 생겼다는 원죄를 십자가에 못 받고 성령을 받으면 아직 자범죄, 스스로 짓는 범죄, 본죄라고 하는 그 우리 혼으로 짓는 모든 범죄, 범죄가 그 정화된 건 아니지만 성화가 된건 아니지만 원죄라도 사함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어. 아주 거룩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이제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돼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 성자가 다스리는 지상천국에 입성한 사건이다. 이는 성령 인류 모두에게 강림할 걸 예고한 사건입니다. 즉, 인류 모두에게 강림할 수 있다는 걸 예고한 거예요. 단, 선택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고, 어,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시는 게 인류 전체를 상대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선택을 입은 스스로 믿기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게 서로 그 쌍방의 노력이 필요해요. 아까 니네가 나안 택했다, 내가 택했다고 하지만 노력을 하니까 택한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그 자질이 돼야 택하는 거죠. 믿으려는 노력과 그런 자질을 갖추고, 어, 노력할 때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권한을 임했고, 예수님이 택하셨고, 예수님이 가신 뒤에 누가 택해요? 사도들이 택해줘요. 사도들이 성령을 각성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이렇게 땅 끝까지 만국으로 이런 전도가 퍼져야죠. 성령 성령 강림 사건은 만국으로 퍼져나갈 성령 강림 사건의 아주 그 이제 원형을 보여준 겁니다. 만국의 백성들이 칭의성과 영화를 통해 장차 지상 천국에 들어갈 걸 예고한 사건이다. 이제 지상에서 천국은 땅끝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새로운 언약, 즉 신약이 구현되었다는 복음의 소식이 땅끝까지 퍼져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가능하다는 것. 아담 이후로 원죄 아담 이후 로 원죄에 휩싸여서 하나님과 단절됐고. 모세가 와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해서 율법을 가르쳐 줬는데, 진정한 구원이 안 이루어졌죠. 성령을 부어줘야 구원받는데, 율법만 줘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 마지라는 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와가지고, 직접 사람들 앞에서 온전한 자녀의 삶을 보여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못 박으라는 걸 보여주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극복하는 걸보여주으로써 온전한 자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시겠다는 거죠.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이벤트 준비하는 차원에서, 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사건은요, 이게 예수님에게 부여하는 하나님의 또 영광인데, 이 영광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지상천국이 개척됐다는 소식이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 선포 이미 하신 거지만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사, 대중적으로 공포가 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게 뭡니까? 지상천국 그랜드 오픈 뭐 선언이죠. 그리고 오순절 강림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능하다. 일반 백성들도 가능하다는 게 선포된 사건이에요. 그 보니까 어부의 세리의 아주 그그 그 사회에서 되게 아싸들이었는데 갑자기 오디션 막 예수님 오디션에 발탁되더니 이제 성령까지 받아요 아버지한테 간택 받았다는 게 입증이 돼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 사제들이나 선지자들만 가능했다고 주장되던 게 이제 만백성한테 모두 가능해진다는 게 어, 입증되는 사건이에요 오순절 강림 사건은. 신분 귀천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성령이 임해서 어, 이 지상을 천국으로 바꿀 거다는 구약이 이미 예언됐던 사건이 이제 실증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이 구현됐다는 복음의 소식이 땅 끝까지 퍼져야 하고 이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백성에게 강림하여 성령의 법이 온전히 구현된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성령의 법은 뭐예요? 복잡하게 쉽게 따질 게 아니에요. 쉽게 명 따질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좀더 복잡하게 말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사랑이죠. 이것이 지상천국이다. 지상천국은 사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지금 여기서 바로 들어가서 성부성자와 하나가 되어, 즉 성령, 한 성령 안에 었죠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 지상천국이다. 자, 이걸 앞으로 오실 성령이 증언해 줄 거다 이겁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 때 앞으로 와서 증언해 줄이 세상에 복음의 소식을 이제 완연하게 선포할 거다. 천국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천국의 개척을 노래한다면 제자들의 그 제자들의 오순절 강림 사건은 천국의 지상 천국의 확장을 선포하는 겁니다. 땅 끝까지 확장될 거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은요. 그대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도 증인이다. 너희도 다 지켜봤잖아. 천국이 개척되는 거 봤잖아. 이제 천국이 확장되는 거 너희가 나서서 도와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하겠습니다.